울산 중구와 남구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불발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과 세금 등에서 규제가 그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집값 하락 속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전국적 요청에도 국토부는 이른바 핀셋 조정으로 대응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창원 의창구 등 전국 17개 시군 구만 규제 지역서 해제하고 울산 중남구의 조정 대상 지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거래가 줄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이루고 있지만 해제 조건을 충족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심의위원회가 예정된 올 연말 이전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제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조정 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담보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당첨 제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 등 규제도 계속돼 시장 위축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거래 절벽이라 불릴 만큼 매기가 사라진 시장에선 일단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취득세라든지 주택 담보 비율이 올라가면은 매수세가 좀 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저 매매가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망 매물이 좀 나오겠죠. 또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 속에 매매는 주는 대신 그 수요가 전세로 몰리며 전세가를 밀어올릴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매보다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예전 분위기를 회복하기 힘든 만큼 실수요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